나는 임종석이 이런 짓을 할줄 몰랐어. 아니, 민우보님 어떻게 네. 된겁니까 요즘. 어, 예고된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음, 민주당 내 그동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 도저히 어,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고 개혁 세력이 어, 당을 장악하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인 거죠. 네, 그들의 도발이 시작된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예고된 일이었어요. 저희가 대선 때. 음,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예. 원래, 그, 선거 운동을 하다, 하다 보면 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돼요. 물론, 잘못한 거 있고, 공과가 있지만, 과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갔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 부분을 이제, 그, 논의 선상에 올려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하... 아. 니 뭐, 그냥, 생유 이런 느낌이시네. 네. 여태껏 잘, 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 고마워! 이런 얘기네요. 최평, 지금 임종석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추미애가 너 어,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추미애가 기억 편집이 심하대. 윤석열을 띄워준 사람이 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 붙입니다. 이런 개같은 생각 때문에 지금 윤석열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했다고 저희가 개삼촌들의 돌직구에서 까발리지 않았습니까? 허재현 기자가? 그런데 그 말을 고스란히 하네? 그러니까 누군지 이제, 제 임종석 씨가요, 네. 정치 지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자백을 해요, 저렇게. <laughs>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했네, 이제 정무감각과 판단 능력이 되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네. 지난 대선 끝나고 4월 달에 네. SBS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본인이 자랑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조국 추석 전 전에 음, 음. 그러니까 조국 전장관 이 사퇴하기 직전이죠. 예, 직전에 어, 조국 전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다. 음, 미친듯 이걸 마치 무슨 영웅담처럼 인터뷰를 하더라고. 자, 자기가 음. 주범이라고 얘기한 거네요. 예. 그렇죠. 내가 조국 사퇴시켰다 뭐이 예.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게 뭐냐면 정무적으로 정무적 금치산자다 어, 음. 정금자라고 합니다. 예. 예. 여, 어, 여의도에 안 계신데 정치적 판단 능력이 모자란 분들을 저는 이제 정금자라고 해요. 네. 정치적 금치산자다. 네. 어, 이러고, 여의도에 있는데 어, 판단 능력이 모자란 분들은 정무적, 정무적 금치. 금치산자다. 네. 이 얘기를 하면 다 떠나서 이게 오르냐 그리냐를 떠나서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들한테 몰매 맞을 소리를 언론에서 자기가 자백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임종숙 씨, 자기가 지금 잘했다라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실 폭로를 한 거잖아요.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폭로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본인이 인정을 한 거야. 이거 누가 취미를 쳤는지. 그러니까 또 자백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눈과 귀를 가렸던 주범들이 비서실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자들이 주범인 거예요. 어? 지들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임종성은 심지어 심지어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선글라스 끼고 전방 순식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뭐 아주 개쌍욕을 먹었죠. 저는 적어도 사실 정권을 뺏겼고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전 정부는 사실 지금 자숙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패족이지 솔직히 패족 사실은 패족돼야 되는 거야.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나서, 뭐, 친노 패족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뭐,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낸 언어긴 하지만, 책임을 져주는 게,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두 명의 비서실장이, 총선에 출마하자고 버젓이 나오고 있어요. 음. 게다가, 임종석 씨는 본인이 정계 은퇴를 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 총선 직전에 정계 은퇴를 했던 사람이, 예. 그리고 통일 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정계 은퇴하고 통일 운동한다고 그랬어. 뭔 통일 운동을 했어? 국힘과 통일. <laughs> 진보 보수 대통합? 어. 대통합? 남북 통일이 아니라 네, 남북 통일해야 어. 되는데 진보 보수 대통일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음. 그럼 아니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좀 정계 은퇴를 하냐. 음. 근데 어쨌건 본인이 한다니까 본인의 결정니까 존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딸이 문제가 있었다면 거 이제 차차 말씀을 좀 드리고 차차 이제 확 벗겨드릴 테니까 이제. <laughs> 예.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아무 명분도 없이 아 통일운동을 잘해가지고 남북 통일이 됐어 임종석 덕분에. 음. 그럼 나올 명분이 되지 정기명분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밀어주지 그런 정도 했으면 게다가 더 웃기는 거는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소으로 지금 역을 바꿨잖아요. 서쪽으로 예, 이것이 마치 이제 어떤 선당사의 희생정신처럼 음.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임종석 씨한테. 임종석 씨가 불출마하면서 홍의표 의원 한 어, 원내대표에게 지역구를 잠시 임대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정석, 종서가 돌려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네. 또 박경미도 그 얘기하는 거야? 어, 홍의표가 임종석한테 돌려준다고 거기를 와가지고 나는 하남에갈 거야 <laughs>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구 치는 것도 아니고 어. 공쿠션이야 3쿠션 성에다 하나 빵 치니까 서초에 응. 가서 하나 팍팍 튀고 응. 서초에 있던 게하나 모로 튀고 3쿠션이야 응. 응? 진짜? 죽방이야죽방 죽빵 한번 맞아볼래 <laughs> 아니 <웃음> 응? 니들은 이런 식으로 물 밑에서 조종하냐? 지역구를? 지금 이게 저 이게 이렇된 거예요. 온 투한 밀병수 후보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네. 지금 정치적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자숙이 아니라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예. 반성을 하고 속고 대제를 하고 예. 그동안에 어떤 그 비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민주당 <laughs> 지지자들이 사실 많이 그동안 참으셨어요. 예. 네. 그 물밑에 정서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참으셨는데 고민정 의원 저렇게까지 나오셨잖아요. 아니 고민정은 이제 거기다 대고 네. 친명이 친문 공격하면 민주당 필패의 길이래. 무슨 개소리야 지금 친문이 친명을 공격하고 있는데. 미, 어? 민주당 필패의 길은 뭐냐면 지난 정부 인사들이 반성하지 않는 게 민주당 필패의 길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최고위원 된 게, 어? 우리 패거리들 갔다가 공격하는 거 막기 위해서 된 겁니까?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셨다가 민주당을 떠나신 분들이 왜 떠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그전 정부 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반성하세요. 다시 그분들 민주당 개혁하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민정 의원의 저런 인식 자체도 상당히 저열한 거라고 봐요. 네. 뭐냐면, 어, 지금 임종석, 노영민을 특히 두 명을 딱 집어서 음. 예, 그 개혁 성향의 정치인들 혹은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붙출마 어 해라라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침문이기 때문에 그러... 그런 러게 아니에요. 지금 고민정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지 하기도. 음? 나오지 말라고도 얘기해요. 아니 대놓고는 안 하잖아. 대놓고 예. 네. 음. 그니까 이분 개혁적이지 않다고 대놓고도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인물만 가지고 얘기하고 정치 공학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비판에 우리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제일 많이 지적하고 싶은 건 문재인 정부의 소통의 실패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온갖 정책들 많이 발표하시고 위기의 순간들에 왜그 대통령은 브리핑 안 하시고 소통을 딱 끊으셔가지고. 고구마 100만 개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 조국 장관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온갖 사안마다 왜 브리핑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왜 브리핑을 안 하셨어요? 그때 대변인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남에 와 계시잖아요. 박경미. 그렇죠. 박경미. 아, 네. 그 당시 대변인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 대변인이었어요. 네. 마지막 대변인이셨잖아요. 네.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 마지막 지원금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박경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그 지금 현대 정치의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리더의 정, 덕목은 뭐냐면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가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설득을 하고 그거를 그 동의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이 소통에 실패했던 거, 이벤트 정치만 하지 마시고 이미지 정치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그 이미지 정치도 사실은 그렇게 고질이 아니에요. 특현민 정도나 하는 그런 네.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이벤트를 하건 이미지 정치를 하든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전문가에 의해서만 어렵게 어렵게 찾아내야지만 그게, 어, 품격이 있는 겁니다. 어? 우리 부동산 실, 정책의 실패,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과 설득하고 얘기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그래서 제가 그전 청와대에 그 소통 관련해서 고위직에 계셨던 분하고 얘기를 한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소통을 안 하셨냐고 했더니 그게 전략이었대요. 고구마 100만 개가 전략입니까? 네. 특히 그 소통하지 않는 청와대를 만들었던 주범이 노영민 비서실장부터예요. 맞습니다. 그 전에는 탁현민이가 소통 쇼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쇼라도. 그런데 그거를 다 막고 자기가 문고를 딱 틀어주고 모든 소통을 나부터 이제 갖고 와서 나한테 일단 검사 받고 들어가고 나오는 말도 나한테 검사 받고 나가 이건 노영민이 한 거예요. 아니 그 불통이 전략이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상식밖에 얘기고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하나 제가 들은 것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기를 채워가지고 대선에 못 나오거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추미애가 이거 산통을 깼다 징계를 네. 해가지고. 네. 아니 윤성 그 어떻게 전략이 됩니까 임기를 채워가지고 총 대선에 못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본인이 결정하면 그만두면 되는 사표 내고 그만두면 되는 건데 그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논리 구조는 뭐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임기 잘 채우고 어, 윤석열은 어, 성공한 그 검찰총장으로 끝나거나 법무장관이나 부 이런 거 욕심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추미애가 공격해가지고 LIC 하면서. 근데, LIC 해가지고 대통령에 나올 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아닙니까? 고건이가 LIC 그래가지고 대통령 나왔습니까? 끝까지 못했지? 간만 보다가? 처음부터 윤석열은 저는 대권에 관심이 있었다고 봐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알고도 전했다라면은 공범이고, 네. 모르고 그랬다라면 바본 거예요. 그렇죠. 왜 대권에 욕심이 있었다고 저는 보냐 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최근에 허재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맞아요. 네, 친문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종석이 되게 싫어했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조국을 친거 아니냐, 윤석열이. 그럼 윤석열이 왜 칩니까? 본인이 대권에 대한 욕망,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라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그럼 적어도 조국 대전이 벌어진 이후에는 윤석열이 권력 의지가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하고 윤석열을, 대권 행보를 끊어놨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추미애 대권 후보 행보를 끊어놓은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그 객관적인 그런 그사그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호불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대한민국의 야그 민주 진보 진영 전체를 통틀어서 대권 후보가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초기 2017년이 대권 후보가 우리 민주 진보층이 가장 많았어요. 박원순, 안희정, 조국, 어 그리고 뭐 지금 임종석도 지가 자가 발전한 을 거지만 임종석도 거론됐고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여섯 명7 명이 거론됐잖아요. 다 짱짱해. 어또 누구야? 그 경북 도지사했던. 김 뭐야? 김경수. 김경수. 경남. 예. 경남도시사 어, 경남도사. 경남도지사였던 김경수까지. 이렇게 짱짱했었어. 연령대도 다양했어. 어? 30 40대 그 초반서부터 60대 후반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새끼가 지가 대통령을 먹겠다고 상대를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임종석이 제일 먼저 날아갔어요. 선글라스 사건 때문에, 그리고 딸내미 사건 때문에, 제일 먼저 날아갔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욕망을 부추겼던 사람이 사실은 권력 수정을 해서 날린 거예요. 그리고 날아간 사람이 아니정. 이재명도 사실상 날아갈 뻔한 그런 사법 리스크가 걸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김경수 잡혀가고. 거기에 얼음걸었던 흔적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탈당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인건 간에 이거 보세요. 몰랐다면 윤석열의 이런 어떤 권력 의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정치하면 안될 정도의 지능 수준인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무능도 죄예요. 내가 어떤 주요한 사회적 지위에 있다라면 그 사람의 무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의 영화 서울의 본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무능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로 봐도 무능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보면 공범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다시 총선에 출마를 해가지고 민주당 판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저는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위험하다,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전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문재인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을 돌파하겠다는 라게 기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그 프레임으로 총선을 돌파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한동훈이 들고 나온 게 운동권 심판 프레임입니다. <laughs>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두 개가 겹쳐요. 지금. 그러니까 친문의 주력이 386이었기 때문에 전정권 심판과 운동권 심판이 한결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잘 보십시오. 주로 저격권천하는 곳이 386 대표 정치인들이에요. 음. 제일 먼저 김경률. 이거 음. 이거 때문에 용산하고 사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청래 저격하고. 네. 이번에 임종석 지역구에 유니스손들어줬습니다 손 네. 청와대 오찬하고 와서 유닛 손 들어줬어요. 거기 네. 하태경이 지금 출마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사천이죠. 사천이죠. 이렇게 음. 하면. 근데 용산을 음. 만나고 왔는데 이렇게 한다? 그리고 오늘 또 누굽니까? 그, 안민석. 안민석. 지역구에. 유승민을. 예, 유승민을 집어넣겠다.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럼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얘네들의 총선 전략이.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아, 한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음. 아니, 솔직히, 김경률하고 정청래하고 이게 체급이 안 맞잖아요. 만,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네. 듣보잡이고 하나는 사실은. 사실 거긴 뭐 거의. 마포는 정청내의 사유지라고 할 정도로 마포 구청장도 정청에야 꽂았어 네, 완전히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성동을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지역구를 임대했다 다시 데려올 정도로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안민석 의원은 오선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저런 저 정도 인물들을 배치해가지고 승리를 한다? 저건 죽는 건데. 그렇지? 한동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저격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자신만만합니다. 예. 네. 그 이유가 뭐였냐 이거예요. 임종석 같은 건딸 때문에. 캐비넷. 어, 캐비넷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안민석도 뭐, 캐비넷. 안민석은 지금 재판 중이죠. 심지어 재판 중인 게또 있고, 무분무진합니다. 지금 최순실이 벼르고 있잖아요. 네. 세 분의 공통점이 네. 결정적인 순간의 헛소리예요. 맞아요. 왜 그럴까? 안민석의원장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불체포 관리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 단식하기 전에 그 그렇죠. 직전에 음. 그러 친명이라고 본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저런 얘기를 할까 음. 당대표를 사지로 몰아넣는 음. 어이가 없었어 음. 근데 추석 때 주진우하고 밥 먹는 사진을 s n s 올리대 맞아요? 아니 이렇게 뭐 자꾸 연결이 되지 않아 이게 이상해 연결되지 그리고 또겸공은 뉴탐사가 방송하는 그 시간대에 주진우 라이브를 갖다 신설하네 아, 그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9 시에 한대요? 오전 9 시인지, 네, 오후 9 시인지는 아직 확인 어, 안 됐어요. 그래요? 예, 네,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민이 죽든지, 류탐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건데. <웃음> <웃음>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임종석에 대한 그 견제론이, 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겁니다. 김지호 정무부 실장이 임종석 정도면 용산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그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꿀을 빨았으면 험지에서 한번 싸워주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성동구에 등기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너 임종석 자꾸 도전하면 찐명 오, 조상호 투입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임종석이 나오면 캐빈에 척척할 때마다 어이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니숙 따위가 사실 비중으로 임종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런데도 나와서 아주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그 이유는 임종석을 잡아놓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검찰에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공개된 얘기만 해도 임종석 씨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네.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보도를 했는데, 네.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뭐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윤정석 씨 딸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네.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서 이랬으면 저도 이, 이 새끼들 또 이러네 이러고 넘어가겠는데, 당시에 뭐 아주 고가의 명품을 사용했다든지, 뭐 이래서 SNS 사진을 찍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조국과 똑같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저는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한 것도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될까봐 은퇴를 한 건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국 죽이더니 지가 당해. 아유, 등신. 그대로 저는 딸 문제가, 네. 또그금수저 응. 어, 특권, 특권층. 예, 이 프레임에 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운동권, 특권, 뭐 이러면서. 네. 그 다음에 음. 또 하나는 뭐냐면 라임 옵티머스와 지금 연관이 있어요. 라임에 계속 임종성 얘기 나오잖아. 어떻할 거야 도대체? 그래서 실패, 그러니까 정권을 내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 임종석, 노영민, 기타 등등 박경미 예. 이런 분들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고 석고 대죄하고 당을 위해서 어, 멸사봉공하겠다백의정군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그런데 있잖아 구미 이런 데가지고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 구미. 그러니까, 홈지에 나가서, 어. 속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음. 출마를 한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강남 벨트를 형성하시는 것도 괜찮네요. 강남, 강남. 강남 벨트. 네. 어. 그렇죠. 그런데 가든가. 네. 원래 서초에 계셨던 분들. 아니, 홍익표가 가신. 그 모범을 보였잖아요. 서초 울로. 네. 그러면 박경민의 서초 갑으로 가든지, 아우, 홍익표 원내대표가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물로 가요. 하나물로 간대. 하나물가지 붕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그것까지 염두에 둔 행보인 거죠 저게. 네, 그런데 참. 그 이미 지지자분들 다 알고 계세요. 음. 이미 그 청와대 그 실패론 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이건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던데, 아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있었으면 조용히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좀 상가합니다. 그래도 음. 나름 친명 스피커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하면 그 이재명 대표한테 누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를 거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문화라고 봐요. 아니, 대선에 패배했는데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전 정부를? 아니, 공이 있건 과가 있건 평가를 해야, 그 다음에, 발전을 할거 아닙니까 혁신을 그렇죠? 해서 발전을 하는데 지금 아무 평가도 안 이루어져요 지금 말씀을 참 잘하신 게 우리 최한옥 평론가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민들레 기사에 나오는 기사에 댓글들을 많이 봐요 댓글들을 많이 보면 거기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으신 분들 댓글 다는 거 보면 거기에 꼭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그럼요.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서인데 우리 최한옥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자제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만큼 인내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총선에서 또 저렇게 나온다면 분명히 비판하고 넘어갈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또 고개 쳐들고 당권 아 금배치 많이 달아, 잡아서 당권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지. 아니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당원과 국민들의 77.77%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 총선 이후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자기들의 민주당, 386의 음. 민주당. 문재인의 민주당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네. 당원과 지금 유권자들의 괴리거든요, 정치인들과의. 이 괴리가 극복돼야 민주당이 저는 활력이 다시 다시 회복이 된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 당원들 지지자분들이 답답해하는 것도 이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은 음. 이 정치에 내밀하게 모르시잖아, 우리 음. 유권자분들은 다 그냥 민주당이 다 물갈이되고 싹 개혁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야. 아휴. 근데 현실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클리앙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클리앙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 등등에 다 올라와 있어요. 임종석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출마할 것. 저렇게 난장을 깔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은 내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저게 사당화예요. 당연하지. 저는 이 친문, 친386들이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진짜 억년 만년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훔쳐가고 있다 이거를. 음. 황당한 거죠 지금. 황당하죠 진짜.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에요. 왜 국회의원들이 주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나 이거, 어? 문지기 집사 뽑아놨더니 이것들이 우리 곡한 거덜내고 있네. 음. 어, 그대로 제대로 된 집사, 제대로 된 문지기 세워 놓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도둑질까지 아닙니까? 도둑질은 잡아야 될거 아니야. 지금 여론조사 보세요. 제가 뭐 이거 표현이 좀 거칠어서 거칠더라도 특히 민병선 후보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명 듣보자 후보들. 음. 10명 듣보자깎아먹게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제가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구독자 몇 명인지 볼게요 네. 지금. 네. <laughs> 구독자 800명. 10명 듣보자 후보들. 네. 이런 후보들이 여론조사 돌리면요 다 이기고 있어요 현역들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민심이고 당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맞습니다. 대선 야, 대선 아직... 끝나고 민주당에 네. 어 100. 50만 명인가요? 그랬던 당원이 250만 명이 됐어요. 그럼.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민주당 중재발 바꿔서 개혁해서 다음에 숙권정당이 되라 대선에서 이기고 개혁하라는 거거든요. 그 욕구가 지금 하... 하늘 끝까지 당원들의 욕구가 있어요. 심지어 네. 저 같은 경우는 평생 평론가로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당원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 그런데 이번에 처음 가입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려고. 음, 네. 이재명을 지키려고 평생 처음으로 당원이 됐다고요. 그랬더니 대놓고 그냥 배제시키대. 그 TV에서 너 민주당 당원이잖아. 배제시켜. 야, 씨. <laughs> 신경민 같은 애는 민주당 당원이라서 더 써주더니 이재명을 까게 되면 민주당 당원인 게이 이제 중요하고 저, 저 플러스점수가 되고 이재명을 옹호하게 되면 민주당 당원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저는 임종석 씨나 노영민 씨한테 뭐 본인이 알아서 자숙하면 좋겠지만, 반성하면 좋겠지만은, 뭐 그럴 만한 어떤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또 나오죠. 그리고 예. 노영민 씨는 집안, 지, 지난, 지난 선거에 충북지사로 단수공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참패를 했으면은, 그거, 그 이유만으로도 자숙해야 돼요. 근데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는 불출마하라고 얘기하지, 안 합니다. 평선해라 그래서 당원들의 국민들의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라. 그래서 저는 더민주 혁신에 의해서 임종석 노영민 부출마를 어, 이제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을 때 네. 어, 저는 뭐제방송에서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굳이 저들을 자극해서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 당원들이 알아서 해결할 거다. 심판할 이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열받은 건 뭐냐 하면은 자 지금 나오는 것도 뻔뻔한데 임종석 지역구에 다른 사람이 나올까봐 길을 막고 있어요. 지금 음. 지금 이원주 씨가 어, 복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 뭐 여러 가지 지금 설전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원주 씨가 지금 성동 중구에 출마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임종석 지역구에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복당하데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누가 얘기를 했냐?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를합니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와 아까 임종석 전 실장과의 관계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놓고 임종석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 이현주를 공 출마를 못 하게 하거나 공천을 못 주게 하거나 혹은 복당을 못 하게 하려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문 네. 쪽에서 일제 이현주 씨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현주 씨 문제에 발언을 했고 반문재인 전선에서 보수 진영 쪽에서 맹활약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우리 유권자들 당연히 다 아는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당을 검토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낙연 그룹 등이 수박 그룹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외연을 넓혀보기 위한 이런 정치 행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카드 하나를 막는 거야. 임종석 살리려고. 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행보입니까? 김영진 의원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잘 방송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네. 자, 지금 이, 여러분들은 과연, 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단독으로 그 임종석이나 노영민이나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치계에서 단독으로 뭔가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와 어,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자들이 끼어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 그림만, 요 작은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로 음.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당을 위한 헌신이다, 희생이다, 음. 이런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 예.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서 보면 임종석 출마를 하기 위해 서 자기 비워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박경민 씨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으로 가서 찐명을 잡는 거야. 근데 하나으로 가기 직전에 뭐부터 합니까? 같은 친문 그룹인 네. 최종현 후보가 부출마산 언어예요. 자리를 비워줘.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다짤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연히,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나? 아우, 나는 송인표 원내대표가 갑자기, 아우, 난 왠지 서초동, 나도 강남으로 가고 싶어. 강변 살고 싶어. 이래 간 거예요? 아니잖아. 그박경미 후보랑 뭔가 조율이 돼야 돼요. 음.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박경민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조율들을 누군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잡아내야 돼요. 그게 누굴까요? <목소리> 여기까지. 아는 사람들은, 음,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 정말 현명한 그 공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뒤에서 그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 네, <laughs> 문재인은요, 아무런 득실이 없어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왜 문재인이 나와요, 여기서. 뭔가 여기 내가 돈을 벌던 권력을 통해서 뭐 이권 개입을 하던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지. 그림, 답답해 죽겠어, 그냥. 그림은 문다혜 씨가 잘 그리는 걸로. 다혜는 문, 어, 예, 어, 그림은 잘 그리는. 욕망은 <laughs> 있죠. 예. <웃음> 아니, <웃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예. 예. <웃음> <웃음> 여러분. 아까 참 제가 듣기 참 거북했는데, 네. 그죠? 그 표현. 아, 0명 여러분 듣보자. 최소한 네, 네, 그보잡은안 되게 하기 위해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좀 네.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표현으로 한번 이렇게 구독 좋아요 네. 한번. 아 지금 0명 넘었나요? 아직 1 0 0 0명못 넘었습니다. 아직. 여러분. 진짜 너무들 하신다. 진짜 인간적으로. <laughs> 8 4 7 <laughs> 명입니다. 이러니까 친명 듣보잡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무슨 어? 거렁뱅이 취급을 당하는 거야 지금 당해서 아니 메이저 유튜브가 이렇게 천 명을 못 넘겨주시면 어떻게 해요? 참 해야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김성수 네. 니가대표가가두꺼자책을 그러니까 <laughs> 봤잖아요. 무려 22만 2천 명에 달하는 네. 이 어마어마한 평론가가 이런빅스피커가 네. 구독자 천 명을 먹고 자줘요 지금. <laughs> 아,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늘은 진짜 천명 넘어 주셔야 돼요. 김영민 목사가 68만 9천. 어? 그 김어준이 147만 예. 이동영이 예, 역시 60만 근데 예 사람 아. 방, 채널 중에서요 예. 김성수 대표님이 구독자 수 제일 많은 거 아세요 <laughs> 아 사람 방송지 <laughs> 아직까지는 뉴탐사가 저를 못 이겼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근데 첫 병을 먹 고자, 하 <laughs> 아씨. 아 오늘은 되, 되실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 진짜 부탁 고맙습니다. 좀 드려요. 아니 민병선 후보님 가진 게 없어. 네, 네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 주셔야 돼요, 친명 후보들. 그래서 네. 임정성만 욕하지 말고 박경미만 욕하지 말고 민병선을 지지를 해서 경선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줘라. 그럼 욕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네. 뭘 불출마하라 그럽니까 나오라 그래요.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 예. 네. 자. 향사님팥죽은내 인생님, 금빛 솜님, 슈퍼챗 세건 달랑 들어와.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 무슨 하발이 유튜버가? 뭐 그런 건면감지덕지지 <laughs> <laughs> 무슨 파충류도 막 그냥 뭐 하루에 몇, 얼마씩 쏟아지는데 그냥 하발인가 봐. 네. 네. 향사님팥죽은내 인생님, 금빛 솜님,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저희는 이따가 3 시에 이태원 클래스 맞죠? 네. 이태원 클래스. 어, 진행하고요. 그리고 6시에 부산을 지금 지키고 있는, 진짜 이분들은 연동형 안 되면 다 떨어지는 분들, 오늘 모셔서 하소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성찬, 김명미 두 후보 지금 서울에 올라와 계십니다. 김성수 TV에 출연하기 위해서요. 어, 이따 6시에 진검승부 만나보겠습니다. 거기서 아주 진하게 1대1 연합구도라는 게 뭔지, 정청래가 말하는 1대1구도 죽어도 될수 없다는 이런 허수아비 때리기에 그 의도가 뭔지 직접 까발려 드릴게요. 그분들은 또 덫에 안 걸려들려고 할까? 선거제 얘기하면 아, 본인의 이해관계가 알려 있기 때문에 <laughs> 이건 반드시 합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물라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